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들 또 패널을 준비를 했습니다. 러시아 방문사절단. 러시아 방문사절단.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을 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액자를 준비했거든요. 오. 어디로 갈까요? 슈슈슈슈.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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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짠.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 진짜 처음 본 인물이에요, 저는. 처음 본 인물이죠.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푸틴이 김정은을 만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가장 큰 이유가 포탄, 실탄이잖아요. 맞아요. 이 양반이 북한에서 포탄, 실탄을 총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동했다는 것은 푸틴한테 보여준 거죠. 봐라, 원하는 게 그거냐?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인물은 조춘룡이 되겠습니다. 조춘룡. 조춘룡. 조춘룡 어떤 사람입니까? 조춘룡 우리가 지금 좀 낯설죠, 사실. 예. 이름 자체가 이제 입에 잘 안 익는 이름인데 이번 그 가장 먼저 이제 성경 선생님 그 뽑아 주셨듯이 지금 북한 권력 서열 현재로 보면은 저는 한 5위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군수공업부장을 작년 6월에 맡았거든요. 예. 그러면 김정은이 작년 6월 또 9월에 무력 법령화 뭐 이런 걸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기용한 인물이다. 예. 외국에서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는데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업무를 젊을 때부터 해왔고 북한의 지하 군수 경제를 다루는 이 경제위원장도 맡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뭐 러시아 수행원으로 따라갔지만 사실은 이병철 북한군 원수하고 같이 해외 여행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입니다. 그만큼 안보리에서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아, 그런 인물이에요? 여행 금지 리스트에 올라있는 인물이다. 우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 군수공업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좀 발을 묶어놓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러시아하고의 관계에서는 뭐 무력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자, 조춘룡에 이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재밌는데? 그렇게 뭐랄까? 오도방정 안 떨게. 오도방정! 긴장감 높이는 거죠. 오도방정. 바로 박태성입니다. 아, 근데 진짜 모르는 인물들이네요. 박태성은 당비서입니다. 그 조춘룡이 주로 이제 북한에서 러시아에 제공하는 그 재래식 무기 있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박태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이전받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는 군사용 정찰 위성 개발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넘겨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러시아로부터 바로 그 군사용 전철 위성 기술을 넘겨받겠다라는 거고 사실 정찰 위성이라는 게 결국 뭐랑 관련이 있냐면 핵미사일 발사랑 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과 더불어가지고 미사일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의장 아까 나왔었죠. 그다음에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그리고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이 세 사람이 같이 또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사람은 한 명은 수출 담당, 수출 한 명은 수입 담당으로 간 거네요. 여기다가. 저 박태석이라는 사람이 사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때부터 이제 조직 지도부에 오래 있었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할 때 그 전에 백두산에서 8명을 데려갔던 삼지연 8인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를 제외한 7명이 가서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장성택을 처형하는데 그때 박태성이가 조직지도부 부부장입니다. 그때 김정은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고 북한에서 국가적인 총 역량을 집중하는 게 이제 정찰위성이지 않습니까? 정찰위성을 만드는 국가우주개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장난감 그 정찰위성을 가져오는 총책임자가 이번에 따라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